예, 저는 지금 그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로 왔는데요. 울란바토르에서 그 중심에서 벗어난 외곽 마을로 왔어요. 외곽 마을의 산. 여기 지나가는 지역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자이싱홀이라는 데, 자이싱홀.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 올라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딱 왔는데. 참, 올라오니까 마을을 통해서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고도가 거의 한 1500m 돼요. 1500m로 올라간 게 아니고, 울란바토르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높은 데에 있는, 1000m 정도 된데 있는 도시다 보니까 몇백 m 올라온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뭐, 보시다시피 산에 나무가 없어요. 하지 한마디로 숲이 없죠. 숲이 아니에요. 숲이 없고 그냥 풀들만 있어요. 풀들만. 그래서 좀 황량한 산이기도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 마을이 참 아름답네요. 그리고 그냥 집들도 있지만 뭐 높은 아파트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게르도 있어요. 게르. 천막도 있고 여기 뭐 관광객들이 오는 데는 아니에요. 이제 어제 왔는데 울란바토르를 여기 버스 타고 한번 지나가다가 이렇게 왔는데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그냥 이 마을 주민들이 여기 쉼터 같아요. 쉼터. 산 마루에 이렇게 쉼터를 마련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오면은 뭐그 이런 쓰레기들도 있고 뭐 마시고 여기서 이제 뭐 버린 쓰레기들도 있고 또 산마을을 통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집 주변에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요. 무지하게 많아요, 쓰레기들이. 이런 말이 있죠. 이게 겉에서 보면,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.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단 말이 있는데, 뭐 비슷한 맥락으로,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,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, 그렇죠. 좀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가꾸고 살면 좀더 아름다워질 텐데, 뭐 그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. 네, 안타깝기도 하고요.